어서 일어나세요. 장차 한수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님께서 늦잠이 웬 말이십니까? 아유, 5분만. 이기는 5분에!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참 한결같기도 하시지. 응? 우리? 혹시 모르니까 이상한 번호로 오는 전화 있으면 받지 마. 남편일지도 몰라. 무슨 의뢰인이 이딴 문자를. 야! 가만 있어봐. 치우한테 걸리는 날은 끝장인 거 몰라? 걸리긴 뭘 걸린다 그래? 뭘 걸리긴! 치우가 이거 알아봐! 어? 엄마가 막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어? 장미향이 웬 말이야, 장미향이. 장미향? 한수그룹이 농구채 굴러왔는데 어째서 네 밥그릇을 찾아먹지도 못하고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. 이 답답아, 이... 골라버리겠네, 진짜. 뭘 걸어! 아, 너라! 그만 좀 해줘! 뭘 걸어! 왜 그러래, 진짜! 뭘! 여보야. 장미향이 누구야? 어? 장미향이 누구냐고. 그게. 어. 아, 그게 치우야. 완성이가 향수를 꼭. 장미향으로. 어머니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? 어, 그래. 저기, 아, 근데 우리 지금 진짜 향수 얘기하고 있었거든? 어, 그래, 알았어. 문 닫아줄게. 응? 장미향이 누구야? 그게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야, 여보야. 사실대로 얘기해. 거짓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. 나한테 숨기는 것 같은 거 없다고 당신 분명히 대답했고. 그랬지. 그래도 혹시나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얘기해. 그 사람이 누군지,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게 뭔지. 아,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네, 여보야. 다신 기회 안 줘. 무섭게 왜 그래, 여보.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정말 아니지? 아, 진짜야. 하늘에 대고 맹세. 진짜야, 아무것도 아니야.